안녕하세요. 게임비기 알려주는 리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게임비기 쿨 보더스2 아케이드잼의 숨겨진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풀소로 발매된 쿨 보더스2의 추가 복장 선택 방법입니다. 모드 선택 화면에서 4초 안에 아래 아런, 위 아런, 아래 R2, 위 R2, 위 아런, 아래 아래 R2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추가 복장은 SBC 모드를 제외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신디와 아이린에게 3벌의 코스튬이 변경됩니다. 신디는 SM 복장, 레이싱걸, 일상복을, 아이린은 교복, 치어리더, 메이드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코스 추가 방법입니다. 4초 안에 보드파크, 옵션, 프리라이드, 원메이크, SBC, 하트파이프, 프리라이드로 이동 후 L1, L2, R1, R2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동그라미 버튼으로 1P를 선택합니다. 7개의 코스가 추가되어 총 10개의 코스를 선택 가능합니다. 코스 해금 후 SBC나 프리라이드 모드에서 R1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미러 모드가 선택됩니다. 미러 모드는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좌우가 바뀐 코스를 즐길 수 있는 모드로 다른 맵을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미러 모드로 SBC 모드에서 우승을 하면 숨겨진 캐릭터 보스로 선택 가능해집니다. 보스는 쿨 보더스2의 최강 캐릭터로 조작이 쉽고 전체적으로 능력치가 좋습니다. SBC 미러 모드로 우승을 했다면 SBC 모드에 커서를 두고 L1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하드 모드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SBC 하드 모드로 우승을 하면 스노우맨이 해금됩니다. 스노우맨은 스피드 몰빵 캐릭터로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지만 조작이 어렵고 기술 사용도 어려운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외계인 고문 장면이 아니고 외계인 해금 방법입니다. 하드파이프 모드에서 38점 이상 획득하면 외계인이 해금되며 그레이 외계인은 스피드는 떨어지지만 조작이 쉽고 기술을 사용하기 좋은 캐릭터입니다. 쿨 보더스 아케이드 잼의 숨겨진 캐릭터 선택 방법입니다. 코인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왼쪽 점프 시작 버튼을 누르면 4명의 숨겨진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아케이드판을 플레이해보니 2편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 같네요. 콘솔판 숨겨진 캐릭터 해금이 어려우시면 아케이드판으로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면 궁금하신 게임비기가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